쓰세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극장을 찾은 할머니.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정겨운 두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자매예요? 자매야. 우리 쌍둥이 할머니야. 네? 쌍둥이 할머니. 네. 이옥자, 이순자. 얼굴이 언니. 언니. 동생. 70년 정확히 태어났을 때처럼 70년을 나란히 둘이서 그렇죠. 지금부터는 재미나게 살자 다짐하며 극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찍었습니다. 예쁘게 생겼어요. 이런 거를 다들 한 일 끝나고 15분 후에 연세들을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내 친언을 한번 갖자 하고서 돌아보니까 내 나이가 벌써 60이 된 거야. 그러더니 10년 동안은 금방 눈 깜짝하니까 지나가서 너무 지금 막 서글거리는 게 그 노래처럼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나 그게 지금 실감난 정도로 막 옛날에 그냥 뭐 청춘의 이게 지금 저 노래가 가슴에 가는 날이가 가사가 청춘을 아쉬워만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우리 매니아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란히 자전거 동호회원으로 활동하신다는 쌍둥이 할머니. 그래서 걸을 수 있을 게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걸 본다는 거는 이 세상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 돈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아. 건강하다는 거 이것만은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자신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를 거듭 드립니다. 팔짱 끼고 가는 두 분의 모습이 참 정겹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만난 쌍둥이 할머니처럼 다정하게 팔짱 끼고 가는 모 부부. 그런데 할머니의 발걸음이 조금 힘겨워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무사히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발걸음을 옮깁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극장을 찾는다는 할아버지. 이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은 운동이 안 되잖아, 첫째. 나다니면은 보행도 운동이니까 그래 나왔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른쪽 수조. 어느 장애. 언제부터? 10년이 넘었으니까. 14년째인가 그래도. 회복이 잘 안 돼. 평생 할아버지 곁에 묵묵히 있어줬던 사람. 이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지켜주리라 다짐하셨답니다. 빈 객석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영화 같은 삶을 꿈꾸지만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은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극장을 찾는 어르신들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극장에서 하루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은 영사실. 관객이 한 명이라도 영사기는 돌아갑니다.
몇 명 안 되신가 봐요. 네. 어제는 안 보이시더니. 아, 우리는 이제 하루씩 가르 근무해요. 네. 35년 동안 영화 일을 해오셨다는 기사님. 세월 흐름 앞에 모든 것은 변한다지만 기사님에겐 오랫동안 간직했으면 하는 게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 영화 일본지 하면 충무로 아니면 종로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날 그 일제시대 때부터 생겼던 그 영화관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데서 아, 코리아 그래도 대한민국에 영화 일본지 하면 보여줄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너무 아쉽고 누가 왔더라도 참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구나 라는 것은 일깨워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애버리고 그저 무조건 다 헐어버리고 그냥 좋은 쪽으로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화 산업이라는 것은 그래도 한 페이지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낡고 오래됐어도 이곳은 우리나라 영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극장과 함께 세월을 보낸 사람들. 오래된 극장만큼이나 오래된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몇 평수가 여기 있거든요. 흙파는 데가 여기니까 옛날에는 오징어, 뭐 집고, 땅콩 그런 거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만 40년이 넘었답니다. 그러면은 제 여가지 마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집이 여기서 보면 저 극장이 다 보여요. 아주머니의 집은 극장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극장을 내다보며 살고 있다는 아주머니. 창 너머로 극장의 세월 지나가는 풍경들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오, 정말 극장이 다 보이네요. 예. 10년 전이요? 손님이 많았어요. 그때는 진짜 많았었어요. 벌써 한 15년, 20년 됐나? 헬라이트 할 때. 그때 막 밤에 10년 있어가지고 막 밤에 사람들 줄 서갈 더운데 더워서 쓰러지고 영화 보면서 쓰러지고 그때가 좀 그렇더라고 막 그러면 여기 상가니까 상가 경비들이 막 비상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난리를 치고 그랬었어요. 멀티플렉스의 홍수 속에 잊혀졌던 곳 극장의 활력을 불어넣은 건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좀.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젊었을 때 이거 기억이 생각이 나서 와서 본다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젊었을 때 이게 젊을 때 나 학교 다닐 때 이거 봤던 영화인데 그때 생각하고 와서 본다 그러고 많이들 오세요. 젊은이는 꿈을 그리며 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이곳에 오는 어르신들이 보려는 건 영화가 아니라 아름다웠던 그날이 아닐까요? 아이고 왜요? 왜? 잠시만요. 아이고 나 머리 커브러져 같은데. 카메라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할머니 아무래도 영 신경 쓰이시나 봅니다. 찍었어요? 아니 아직 못 찍었어요. 찍지 마요. 나 사진 안 나와. 찍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예쁘게 보이고 싶으셨던 걸까요? 우리는 할머니를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종로에서 구멍 가게 했거든요. 그래도 이 시장에는 왔어도 극장에는 아무나 왔어요. 바쁘거든요. 구멍 가게 하느라고 라면 끓여 팔고 막 물건 파느라고 바빠서 극장을 한 번도 안 왔어요. 평생 처음 온 극장은 할머니에게 낯설고 별난 세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들어가. 오늘 편의했어요? 네? 네? 이거 내시냐고. 거기 내야 되고? 예. 전화 받고. 이거 말고. 이건 초대권. 영화 보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지 미처 몰랐습니다. 예.